30일. 자, 지금 아침 8시인데 지금 앞이 안 보입니다. 안개가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바깥 기온이 1도거든요. 1도. 지금 3월 중순이 넘어가는데 아직까지도 아침 기온이 이렇게 차니까 안개도 심하고 지금 앞이 보이질 않아서 이건 뭐 여기는 수로인데 이거 뭐 이래가지고 뭐 와. 그러니까 올해가 윤달이 껴서 그런지 봄이 좀 늦네요. 예. 아. 야, 대박입니다, 대박. 이 안개가 거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 봄은 유난히 늦게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안개가 자욱한데 먼저 좌대를 설치를 하고 안개가 거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낚시를 좀 해보려고 일단 좌대를 먼저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수로입니다. 수로. 네. 저는 수로기 때문에 호서마 레시피를 비슷하게 하는데 포테이토 3개를 넣고 등고 이게 점성이 좋기 때문에 포테이토 3개 이거 하나로 바다권을 제대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수심이 얼마나 나오나. 딱 요정도네. 1m 조금 더 나오네. 목줄을 좀 짧게 가야겠다. 이건 수심 대비 목줄이 좀 깁니다. 목줄을 10cm 줄이겠습니다. 30에 35로 지금 여기 포인트는 이제 산란철에 작년에 제가 저 논바닥에서 고기를 좀 잡았죠. 산란을 준비하는 붕어들이 이렇게 올라타면서 이제 이쪽 얕은 수심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지금 잡는 낚시인데 왜냐하면 아직 산란이 들어가긴 이르기니까. 예, 그래서 지금 바다권을 공략하는데 수심이 뭐 1m 한 20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석축을 넘겨서 편편한 바닥을 치는 두바늘 대는 낚시를 할 겁니다. 예, 편편한 바닥을 노리는 낚시입니다. 그래서 두바늘을 대고 할 거고 하고 있고. 예, 토종붕어를 사실 잡으러 왔습니다. 여기 사이즈가 좋기 때문에 아직 떡붕어는 시기적으로 좀 이르고 날씨가 차기 때문에 수온이 토종붕어 몇 마리 좋은 애들로 한번 잡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꼼지락꼼지락 대류는 없고요. 자, 오전에는 이렇다 할 건드림이 없네요.
메다 20? 한참 내리셔야 돼요. 바톤 때까지 내리셔야 돼요. 아니요. 입질 한번 잡았죠. 입질 한번 잡았죠, 벌써. 고기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예. 네. 아유, 1시 넘어야 나오려나. 저한 3시쯤 갈라 그러는데. 자, 건드림이 없어도 저는 밥을 이미 한 바가지를 다 넣었습니다. 네, 저는 그만큼 밥질을 열심히 합니다. 자, 오후까지 한번 해봐야 되니까. 잘 나온대요? 자, 옆에서 하시던 분이 한 바퀴 정찰을 돌고 오시더니 더 상류 쪽에 고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 그걸로 옮기십니다. 저는 안 옮깁니다. 네, 여기서 쇼부를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12시 넘어가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뭐늘 그렇듯이 밥질을 하고 있고, 자, 거의 12시쯤에 바람이 터지면서 대류가 터지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슬로프를 한 3목 정도 주고 하는데, 딱 12시 되니까 건드림이 나오더니 히트. 자, 고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역시 제 생각대로 입질 시간대가 있었습니다. 네, 붕어가 딱 연안으로 들어오는 게 보여요, 눈에. 아,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지없이 히트. 어우, 토종 좋습니다. 땅땅하니 좋네요. 자, 지금 붕어가 이제 들어왔는데, 문제는 대류입니다. 대류. 그리고 바람. 대류가 어마어마하게 옆으로 흐릅니다. 왼쪽으로. 히트. 어우. 힘을 당차겠습니다. 이게 뭐지? 아, 역시 힘이 좋다 했더니 떡붕어네요. 사이즈는 작아도 대류가 뭐 완전히 어휴. 자, 히트. 대류가 너무 심해서 카메라가 찌를 못 따라갈 정도로 빨리 흐르는 상황인데, 붕어가 나오긴 나오는데, 이 상태로는 몇 마리 못 잡을 것 같았습니다. 붕어는 지금 잔뜩 들어온 상황인데, 자,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중통으로 가야겠다. 대류가 너무 심한데, 붕어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먹는 게 아니라, 기다려야 먹는데, 중통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밥이 바닥에 오랫동안 기다려져야 되는데 대류가 심하니까 밥이 흘러버려서 따라오질 못합니다. 자, 이럴 때는 뭐 중통이 갑이죠. 아우, 바람이 히트. 자, 중통은 저렇게 밀어 올리는 것도 챔질해야 됩니다. 중통으로 바꾸자마자 바로 입질 받죠.
사이즈가 좀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고기가 들어와 있는데 오래 기다려야 먹는데 대류 때문에 오래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면 당연히 중통으로 봉돌을 바닥에 붙여서 먹여야겠죠. 그리고 목줄도 중통이라고 해서 짧게 쓰는 게 아니라 조금 길게 줘야 네, 또 명확하게 입질을 해주고 먹어줍니다. 자, 어떤 상황에 맞는 낚시를 좀 했어야 되는 그날이었습니다. 대류가 굉장히 빠른데 붕어는 많이 들어와 있는데 밥을 먹는 인터벌은 긴 상황,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 상황. 자, 히트. 전형적인 중통 입질이죠. 예. 자, 수심이 낮기 때문에 풀캐스팅을 잘 해줘야 되고 중통인 만큼 쭉 뻗어 던져줘야 되고. 붕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붕어가 막 들어오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많이 들어왔거든요. 분명히 바닥에 두 바늘을 대서 입질을 하는데 오래 기다려야 입질을 하는 상황에서 대류가 빠르기 때문에 대류를 못 쫓아오는 붕어를 따박따박 그 자리에 집어서 먹이는 방법은 역시나 중통이 최고죠. 바로바로 먹는 상황이면 내림이 좋은데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날 패턴이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사실은. 자, 지금도 중통 입질. 아, 붕어가 너무 많아요. 네, 계속 나옵니다. 뭐 다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옆자리도 다 붕어 들어왔거든요. 근데 옆에 계신 분들이 내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일반적인 내림으로는 절대 못 잡는 날이었습니다. 네. 어려워요. 네, 대류가 멈춰야 되고 또 대류가 있어도 그 자리에 완벽하게 기다려서 먹여야 되는데 딱 요만한 사이즈들만 바글바글하네. 바글바글해. 오늘 밤 낚시 하실 거예요? 네? 몇 시쯤에 가요? 3시쯤에 간대. 일단 위로 오십시오. 잔디 피지 말고. 아니야 틀려. 여긴 지금 잔디 모아놨잖아 지금. 중국이 뭐 틀리다니까. 철수할 때 빨리 갔다 해가지고 굴체는 하얀 굴체 앉아 있어. 제가 철수할 때 말씀드릴게요. 예예예 고마워요. 예예예 고마워요. 아까 저쪽에서 잡는 거는 계속 봤어 내가. 그게 좀 부른다 싶으니까 그냥 그 목이 그걸 뜨지 않고 그냥 잘 모으고 예, 모아가지고 그냥 다른 데 못 가게 딱 잡아놓고 딱 그렇게 잡는 거더라고 보니까. 네, 다른 데 못 가게 딱 잡아놓는 거야 그냥. 대류만 안 세면은 내림이 훨씬 따박따박 잡아낼 수 있는데 대류가 너무 심한 상태에서 붕어가 들어가자마자 입질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 들어가서 한참 있다가 먹는 상황인데 대류가 심하니까 이게 먹이가 흘러버리니까 먹을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성도가 좋으면 내림으로도 들어가자마자 바로 빡빡 먹일 수 있는데 지금 활성도가 먹기는 하는데 바로 밥을 먹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밥을 바로 먹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내림으로는 좀 힘듭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중통으로 해서 조금 기다렸다가 먹는 붕어들을 지금 좀 잡고 있고 대류가 좀만 덜 하면 제가 내림으로 다시 바꾸고 싶습니다. 사실은 예, 훨씬 더 마릿수도 좋고 한데 제가 좀 더 해보고 다시 내림으로 바꿀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고기가 중통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자, 계속 중통으로 나오는데요.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대류가
잦아드는 게 느껴지고, 그러면 다시 내림으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훨씬 잘 나올 것 같은데. 자, 중통이 표현해주지 못하는 입지를 내림은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살짝 오르러 갈수록 중통에서 그닥 많은 입질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다시 내림으로 바꿨는데 지금 대류가 거의 없죠. 네. 자, 다르죠. 내림 입질과 중통 입질은 확실히 다릅니다. 저렇게 깔짝하는 것도 손질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게 중통에서는 씹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류도 심하고 바닥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 내림으로 이제 또 잡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상황에 맞게 채비를 변경해 가면서 잡으면 남들보다 많은 마리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아주 큰 놈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옆에 계신 분들보다 제가 월등히 많은 마리수를 잡고 있습니다. 네. 뭐 저한테 고기가 묶였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땐 고기 다 들어왔거든요. 근데 사실 조금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긴 했습니다. 오, 커요, 커. 31. 오, 31. 아, 좋아요.